맞습니다. 짜잔. 재산은 부부가 반반 소유하라. 네. 나눠서 네. 뭐 공동 소유를 의미할 수도 있겠죠. 네네. 저 최상의 상속 재산 분배는 네. 부부가 같은 재산의 금액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 그래요? 금액을요? 예.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10억의 재산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네. 그 가정에 10억이 모두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을 때 아버지의 상속이 발생을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배우자 공제 5억과 일괄 공제 5억을 뱉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여기 표를 보시면 왜 반반씩 나눠서 가지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5억씩 부부가 반반씩 재산을 갖게 되면 자, 배우자 상속 공제가 5억이고 상속세는 없게 됩니다. 네. 즉 예를 들어서 어머니 상속이 먼저 발생을 하시던 아버지 상속이 먼저 발생을 하시던 상속세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지만 10억을 모두 남편 명의, 아버지 명의로 가지고 계실 때 아버지의 상속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상속이 먼저 발생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 어머니의 상속이 발생을 하고 나서 그 차후에 아버지의 상속이 발생하게 될 때는 배우자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상속 재산이 5억 원이 되죠. 5억 원이 되기 때문에 최소 8천만 원 정도의 상속세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속 재산을 어떻게 분배해 놓느냐에 따라서 상속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야, 그 재산은 똑같은데 어떻게 네네. 나눠 놓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네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당연히 뭐 편법이나 이런 건 아니죠. 정상적인 거죠,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어. 편법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여세법에서는 배우자에게 증여 재산을 6억 원까지 증여할 때 네.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부부 간의 재산을 잘 나눠두시라는 말씀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재산을 좀 나눠주시는 게 좋고요. 네. 배우자에게 증여하실 재산은 현금성 재산이 좋겠습니다. 아. 왜냐하면 부동산 재산인 경우에는 네. 취득세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현금성 재산을 나눠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여보 미안해 나눠줄 재산이 없어갖고 네. 자 이번에 한 푼도 오르시네 세 번째입니다. 네. 아버지 재산 좀 물려주세요. 뭐라고? 내가 밀려주면 나 안 찾아올 거잖아. 상속은 나 죽은 뒤에 하자. 요거를 좀 바꾸셔야 되겠는데 짜잔 어떻게 바꾸냐면요. 네. 장기계획으로 미리 증여, 미리 줘라는 말이죠. 미리. 미리 조금씩 나눠서 줄 수 있는 방법이 도움이 되나요? 네. 상속세 같은 경우에도 누진세율로 되어 있습니다. 누진세율로 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속 재산이 클수록 상속세는 훨씬 더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공제를 다 제외하고 상속 재산이 5억 원일 때 5억 원일 때는 상속세가 8천만 원인데요. 예를 들어서 상속 재산이 10억 원이라면 네. 그 재산의 두 배인 1억 6천만 원이 아니라 2억 1,600만 원 정도의 상속세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상속 재산을 줄여놓는 게 좋은데요. 그렇다면 미리 증여를 다 해버린다면 당연히 상속세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방지하고자 네.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이 발생하면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을 합산을 하고요. 네. 상속인 외의자에게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을 해서 상속세를 재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들에게 증여를 해주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미리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네. 증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조금 나누는 게 효과적이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네. 아까 뭐 권영찬 씨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모님께 미리 좀 증여를 해달라 뭐 이런 말하기가 말씀드리기 사실은 어렵죠. 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님에게 먼저 상속을 해달라고 말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특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는 불효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요. 네. 다른 형제들보다 더 재산을 달라고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녀들 입장에서는 절대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부모님들께서 먼저 생각을 하셔서 상속에 대한 계획을 잡으신다면 나중에 그 재산이 안전하게 자녀들에게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돈을 아끼시던 한 푼도 어르신. 결국은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갔는데요. 아들아, 재산 물려받고 싶으면은 병원비 좀 내줘라. 이게 어떻게 받게 되냐면요. 네. 짜잔. 내 돈 써서 상속 재산 줄이기. 이건 뭘까요? 그러게요. 네, 이거는 정말 약한 팁 중에 하나인데요. 네. 네. 보통 우리나라 어른분들은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우리 딸이 생활비를 매달 얼마씩 줘. 우리 아들이 생활비를 얼마씩 줘. 네. 굉장히 자랑하시기에 좋은 그런 내용인데요. 상속세법에서 따진다면 상속세 측면에서는 결코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상속 재산을 줄여야 상속세도 줄어드는데 오히려 자녀분들에게 현금으로